옛날 900년경 중국의 우교라는 사람이 쓴 연괴록이라는 책에는 천의무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살던 직녀가 땅에 사는 곽한이라는 선비에게 외모에 반해가지고 쳐다보다가 상대에게 고하죠. 아, 나 저 남자랑 살고 싶어요 라고 해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허락을 얻어서 지상에 내려와서 살림을 차립니다. 근데 이 곽한이라는 사람이 좀 외골수적인 선비다가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한 거예요. 직녀야, 너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니? 선녀는 자기의 옷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옷은 원래 바늘이나 실로 꿰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느질 흔적이 없다라고 옷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천의무봉이라 해서 하늘의 옷은 이음매가 없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130회차 박정수입니다. 시작부터 어려운 고사 이야기를 한 것은 요즘 미술 시장 구조가 참 이러한 세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끝없이 끝없이 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무감각해졌죠. 야, 너 코로나 맞아? 증거를 보여줘. 너 때문에 일을 못해? 라는 이런 말이 막 떠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코로나 탓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변할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작품은 여전히 비쌀 것이고 대다수의 누군가는 여전히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인간 사회가 지녀야 할 책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화의 시기에는 새로운 누군가가 부각을 나타내죠. 누군가가 자신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탈피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좀 필요한 작품이 있어서 인사동에 좀 나갔었습니다. 화가들이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인사동에는 요소요소의 미술품 거래 화랑들이 있습니다.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두세 달 전에 눈여겨봤던 판화 작품을 사러 갔었는데 물어보는 순간 30% 이상의 가격이 상승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돈 되는 그림들까지 티켓으로 다 숨어들어 버렸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기대심리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김창렬 화백학의 소식 이후에 그림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지난 3월 화랑미술제의 판매 추이가 있어서 가격에 대한 변화가 급격합니다. 기대심리에 의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관망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2030 세대가 소위 말하는 소액 미술 투자에 관심을 둔다는 요즘 뉴스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2030 세대가 투자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는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시대가 이 모양이니 뭔가에 대해서 투자는 해야 되는데 투자할 차가 없던 시기에 뭐 NFT나 기타 등등 미술 소액 투자 나오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모은행에서 진행하는 좀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잠깐! 미술 투자 아무나 해도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앱이나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10억 작품의 한 부분인 한 조각인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당장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 이 1년이나 2년 후에 경매에서 15억이 낙찰되었다고 했을 때 배당금은 얼마일까요? 경매회사 수수료 제하고 공동구매 수수료 제하고 100만 원에 대한 가치 얼마가 될까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만일 가격이 하락했다거나 유찰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비싼 그림 말고 젊은 작가의 작품을 구매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0대 화가 100명 중에 10년 후에 지속적으로 그림 그리는 숫자가 10명이 채 넘지 않습니다. 남은 10명 중에 작품 가격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수수료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지금 화랑의 뭐 미술시장에 찬물 끼얹는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위기에서 온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본의 힘이 강화된 21세기 최근에 들어와서 미술품이 투기 혹은 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돈을 댈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미술품이 돈 된다는 것은 예술품의 돈의 가치처럼 사용된다는 것이고 황금성과 함께 보석이나 부동산과 더불어 대체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미술에 대한 투자는 주식과 같이 손쉽게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감상가치, 소장가치, 사회적 유산가치가 공존하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테크나 부자의 대상으로서 미술품을 생각한다면 사회적 가치로서 미술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미술가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합니다. 눈에 맞는 미술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자체에 대한 활동성과 가치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나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님들이나 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싼 미술품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미술 투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원하는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 예술가의 팬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술 작품에 관심이 있는지 예술가에 관심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각종 SNS에 포신된 이성에 대한 관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는 인간의 성이 아니라 예술가의 성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업노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노트가 사회가 자신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다시 한번 그 작품에 관심을 기울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못 그렸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실력은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 예쁜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표절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분은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다양한 이미지를 시도하는 예술가에 관심을 두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시도의 작품이 있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0년, 60년에 가까운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과거에 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작품들이 현재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정치적, 사회적 문화 격변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예술품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작곡하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 중에는 현재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회적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기에는 아무나 전문가가 많습니다. 회사도 많습니다. 적당히 미술시장에 나오면 다 투자 전문가, 전문가, 무슨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모든 아트테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있거나 재밌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좀 부탁드립니다.